네, 자 경기 시작에 앞서 먼저 홈팀 화성FC의 김학철 감독을 만나보고 왔습니다. 인터뷰 보고 오시죠. 화성FC의 김학철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. 감독님 들리십니까? 예, 잘 들립니다. 네, 자 감독님 지난 경기에서 이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. 지난 경기에 대한 이 평가 먼저 부탁드릴게요. 예, 뭐 아무래도 시즌이 첫 게임인데도 그 부상자들이 좀 아직까지 또 좀 많은 것 같아요. 많고 또 아무래도 또 첫 게임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들도 긴장하고 뭐 저 역시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참 열심히 뛰어줬던 게 이제 감사뿐입니다. 예. 네. 아 그리고 2라운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늘 경기에서 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? 아무래도 저희들도 홈이고 한데 아무래도 지금 저번 부상 선수도 있고 저번 게임으로는 또 세 명의 선수가 또 부상자로 또 나갔습니다. 그래서 가장 고민인 게 아무래도 홈이고 이기고 싶은 마음은 사실 많이 큰데 지금 부상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될지 좀 고민이 좀 많긴 합니다. 네, 현재 조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 시즌에는 리그를 6위로 마감을 했는데요. 부상자가 현재 많은 상황 속에서 이번 시즌 그래도 화성FC의 목표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. 예, 뭐 저희들은 항상 뭐 도전하는 입장이고요. 아무래도 더 높은 곳을 작년보다 더 높은 곳을 가고 싶은 것도 우리 선수들의 목표입니다. 그래서 우선은 부상 선수들이 빨리 좀 나와서 팀에 복귀한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조금 더 좋은 게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홈에서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. 인터뷰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자, 화성FC의 김학철 감독을 만나봤습니다.